얘 뭐가 이렇게 비싸? 12만 9천 원? 색깔이 근데 다 너무 예쁘잖아. 괜찮지 않아요? 그냥 여름 바지에다가 위에 받쳐 입으려고. 등이 굉장히 포인트인. 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오늘은 Another Stories 이번 여름 세일 때 산 옷들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어머, 저 제가 뭘 시켰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색감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그 카카오톡의 폐해야. 카카오톡 위에 상단에 요새 광고 뜨잖아요. 거기에 Another Stories 그 할인한다는 광고가 딱 뜨면 나도 모르게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걸 누르고 사고 앉아있다니까? 나는 이 Another에서 여름 옷을 살 계획이 없었어. 오, 요 기본 나시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좀 깔별로 샀거든요? 이거부터 입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입었거든요? 이게 분홍색이 좀 예뻐 보여서 샀어요. 요새 좀 트렌드인 것 같아. 바지도 분홍색 바지 많이 입으잖아요. 핑크. 그래서 이렇게 무난한 그냥 여름 바지에다가 위에 받쳐 입으려고 이런 핑크색을 주문을 해봤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부위로 깊게 파지고 등도 완전 부위로 파졌거든요? 이 소재는 좀 이렇게 잘 늘어나고 살짝 톱톱하거든요? 근데 이게 목선이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아. 요 디자인이. 글쎄, 잘 모르겠어. 근데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여러분! 요런 식으로 입는 거 어때요? 흰 바지에 이렇게 요새 실버가 또 유행이라니까, 여름에. 분홍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있거든요. 색깔이 근데 다 너무 예쁘잖아. 빨간색은 또 얼마나 예쁜지 몰라.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색깔은 어때요, 여러분? 연두색도 예쁜 것 같아. 이 흰 바지랑도? 이것도 그러니까 이 흰 바지랑 실버백으로 밀고 나가는 거, 이번 여름을. 괜찮지 않아요? 되게 무난한 옷인데도 좀 많이 파여가지고 직장인분들은 입기에 살짝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등도 조금 많이 파지긴 했고 이거 바닷가 같은 데서 이렇게 입고서 여기다 볕짚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면은 되게 휴양지 느낌 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번에 빨간 걸 입어볼게요. 여러분, 이 빨간 건 어때요? 이거는 아주 빨개. 근데 애나더가 이런 빨간 색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런 화이트 착장도 괜찮지만 이것보다 청바지를 입으면 좀 더 예쁠 것 같거든요? 어머, 여러분, 나 이 빨간 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청바지 이렇게 입는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름! 이런 느낌? 입술을 더 빨갛게 하는 거야. 제가 보세요? 에르메스 립스틱. 살면서 처음 써봐요. 친구가 선물해줘가지고 이게 자석이 너무나 고급지지 뭐야. 색깔이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 예쁘잖아요? 약간 웜톤들한테 피부를 이렇게 탁 밝혀주는 그런 다홍색인 것 같아. 이렇게 요런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요런 팔찌 차고 이게 여기도 이렇게 흰색. 요새 제가 요 조합으로 귀걸이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되니까 이렇게 딱 붙는 거를 좀 컬러풀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뭔가 좀 예쁜 것 같더라고요. 괜찮다. 요게 약간 조금 프랑스 느낌이지. 빨간색 그리고 청바지. 나 혼자 막 프랑스 느낌이다 막 이래. 어머! 예. 찾았지 뭐야. 이 코디야. 이게 딱 그 인스타에서 외국 인플루언서들 입고 있던 이 코디라고. 일자로 이렇게 똑 떨어지는 디자인이어가지고 부유방이 좀 있는 편이라 여기가 조금 이렇게 살점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은가? 이거 킵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살짝 망설여지거든요? 이 청바지는 코쓸 건데 색감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쵸?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지금 이 느낌? 마음에 들어. 뭐가 이렇게 비싸? 12만 9천 원? 예쁜 오렌지 빛깔의 탑이거든요? 면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이거랑 마찬가지의 요런 재질이네요. 입어볼게요. 이것도 예쁜 것 같은데? 여러분 무난한 오렌지 티인데 여기가 예쁘잖아요? 그 목이 약간 이렇게 요렇게 됐잖아. 그럼 여기서 동그랗게 말렸단 말이지. 이게 좀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제 피부색이랑 좀 잘 받아요. 제가 오렌지가 좀 잘 받거든요? 이거는 아까 거보다는 티가 조금 짧은데 여기 청바지 입어도 괜찮은 것 같고 아 이거 뭔가 친구 만나러 갈 때 느낌이다. 야! 여름에 뭔가 서울 숲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분들 본 것 같지 않나요? 여름에? 야! 제가 서울 숲을 많이 가가지고 이거 애나더 청바지거든요? 아 청치마거든요? 청치마가 색깔이 예뻐요. 예쁘지 않나요? 아! 오, 여름! 어머 여름이다! 여름 예전에는 제가 막 엄청 이렇게 독특하고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약간 이런 데 손이 갔다면 요새는 뭔가 이렇게 딱딱 받쳐입기 좋은 그리고 너무 딱 붙지 않는 요런 디자인에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요새는. 이건 아주 딱 붙는 아까 딱 붙는데 별로 관심이 안 간다고 했지만 이거는 아주 딱 붙는 여름에 또 요런 느낌의 딱 붙는 원피스 또 하나 입고 가디건 걸쳐줘야 되잖아요. 한번 입어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입었는데 어때요? 제가 원래 평소 입는 것보다 살짝 여유 있는 사이즈를 시켰거든요. 잘 늘어나는 재질이어가지고 엄청 편해요. 시원할 것 같아 입으면은. 이렇게 등도 이렇게 U자로 파져있고 색깔은 완전 쨍하지는 않고 살짝 부드럽게 톤 다운된 그런 오렌지거든요. 근데 이게 길이가 미디예요. 아니 요 정도. 제가 이렇게 미디로 오는 거는 별로 안 입어요. 원래 아예 짧거나 아예 롱이거나 그런 걸 입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종아리가 그렇게 막 예쁜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근데 배에 힘을 주기는 해야 돼. 여름에 잘 입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것도 진짜 이거는 완전 실버백에 완전 어울리지. 여름 여러분 이거 예전에 에이블린가 뭐 그런 데서 샀던 옷이거든요. 이걸 위에다 이렇게 입어주니까 우리가 또 좋아하는 그런 여리여리 느낌 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입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막 이 원피스가 단독으로 굉장히 예쁘고 막 그 정도는 아닌데 코디를 하기에는 여름에 여기저기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마음에 드는데? 이것도 뭔가 아! 여름 이게 아마 까만색 원피스일 거예요. 어떤가요? 이거는 조금 등이 굉장히 포인트인 원피스예요. X자. 굉장히 겨가 깊게 파진 이런 느낌. 길이가 좀 애중간한 느낌이죠? 이거는 예쁘기는 한데 내가 막 그렇게 손이 많이 갈 것 같지가 않아. 이 연두색이 청치마도 너무 잘 어울린다. 그쵸? 사겠어. 여러분한테 여기가 살짝 여기 부유방에 조금 강조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래놓고서는 댓글과는 상관없이 살 것 같아. 이 실버백 자꾸 매는 게 여름에 이렇게 입을 거라는 거거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의 애나더 여름 세일 하울을 보셨습니다. 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여름 쇼핑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 제 친구가 선물해준 이 집게핀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